평생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 아차. 왜 아직 수희 본인한테는 말을 안 했어? 그냥 내 의중을 말한 것뿐이야. 회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수희 마음 제게 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이야, 평생을 우리 수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있겠나? 배신이란 말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, 회장님. 나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. 말씀하십시오. 수영이가 말안 하더냐? 내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.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. 박종태란 놈이 지금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. 그놈이 고향에 내려온 목적은 분명합니다. 형님 괴롭히려고 왔어요.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떠날까 해. 선거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. 배를 한 채 구해보고 수영이한테는 말하지 마. 선거에 전념해야 하니까. 회장님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아이고, 어서오세요. 이제 깨나 좀 봐. 엄마가 애 보는 사람이에요? 왜 애를 엄마가 업고 있냐고. 지 엄마랑 지 할머니 다 놔두고. 지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지 할머니는 애 없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. 그럼 애 보는 사람을 구하든지요. 그렇게 손님이 미어터지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. 근데 어째서 엄마한테 애를 맡기냐고요. 엄마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에요? 엄마 아들 없다고 지금 갈시하는 거야? 아니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속이 뒤집힌단 말이에요. 당하고 말 게 뭐가 있어? 이런. 내가 엄마 책임질 거야. 내가 결혼하면 엄마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세요. 네 입에서 왜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? 너 설마 신감독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너 그렇게 엉뚱한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지? 엄마 짐작 맞아요. 뭐야? 지금 당장은 아니야. 당장이든 아니든 이 엄마까지 세상 하직하는 거 보고 싶어? 어? 나 고집 센 거 아시죠?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말아요. 네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옆에서 봤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? 언니 한 사람 엄마 마음대로 하셨으면 됐잖아요. 뭐가 어째? 사람이 100년 살아요, 200년 살아요. 할머니랑 아버지 보니까 허망하고 허망한 게 인생이에요. 그렇게 한 번뿐인 덧없는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정답 아니에요? 허망하고 허망한 게 인생이어서 대한민국이 그 많은 총각들 다 놔두고 나이 마흔이 넘은 중늙은이를 선택했다는 거야? 그게 말이 돼? 중늙은이가 뭐야, 엄마? 감독님 하나도 안 읽었어. 나이가 마흔이 넘었으면 중늙은이지 뭐가 중늙은이야? 이건 안 돼. 절대 아니야.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. 엄마, 여배우라는 직업 아무 남자나 만나 결혼 못해요. 양가집에서 영화배우 며느리 삼아갈 것 같아요?
평범한 남자는 영화배우 감당도 못해요. 여배우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결혼 상대. 같은 동료 배우거나 영화 감독이야. 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. 왜 너 스스로를 그렇게 폄하해? 아니, 이건 폄하가 아니라 자포자기야. 내가 어떤 여배우처럼 재벌 며느리쯤 되길 바라셨어요? 그게 엄마가 나한테 바라시는 거야?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편이 차라리 나. 신감독한테 시집 가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. 차라리 재벌한테 시집 가. 남들이라고 다 하는데 너라고 왜 못해? 네가 뭐가 부족해서?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여배우야. 나 신분상 승하려고 영화배우 된 거 아니에요, 엄마. 신분상 승이 목적이었으면 재벌집 바람둥이 도련님한테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결혼 행복하겠어요? 신감독님이야말로 어쩌면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짝일지도 몰라요. 우린 같은 일을 한 동료잖아. 멋진 커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난 네 얘기 안 들은 걸로 한다. 안 들었어, 오늘? 엄마가 반대하셔도 난 결혼해요.